대부분의 사이트에는 회원 관리 기능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회원 관리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쇼핑 리스트에 들어온 슈퍼맨이 들어온 우리 회원, 그러니까 레시피, 맛있는 음식 만들기 동호회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마트로 하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서브미트 하면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됐죠. 보면 오른쪽에 버튼이 이제 액티브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회원도 또 하나 뭐 가입을 한 걸로 합시다. 버드맨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메일은 종다리로 하죠. 종다리 하고 전화번호 역시 7788-9988 서브미트에서 또 새로운 회원, 이제 우리의 맛있는 음식 만들기 동호회의 슈퍼맨과 버드맨. 버드맨은 뭐 아무래도 통닭 이런 요리를 잘할 것 같고, 슈퍼맨은 아무래도 장 보는 걸 잘할 것 같죠. 그래서 보면 액티브와 둘 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액티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아무래도 나는 요리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수제화, 그러니까 손으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슈퍼맨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태가 인액티브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인액티브로 바뀌고, 오른쪽에 로그를 시키고 있죠. 슈퍼맨이 이러한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인액티브하다고 이렇게 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다시 액티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액티브를 했는데 얘만 인액티브로 바뀐 게 아니라 다른 버드맨도 같이 지금 인액티브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버그를 코딩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로그가 되도록 해보시고 잠시 최선을 다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을 또 참조해서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공들을 하셨나요?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였을 겁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한데, 그 알고 보면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길이죠. 알고 보면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5분을 알기 위해서, 5분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네임, 어카운트 이메일, 그리고 어카운트 텔레폰 넘버하고 모델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카운트 모델이죠. 어카운트 모델 TS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치를 볼까요? 다 지우고 보시면은 어카운트 디렉토리에 new 어카운트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카운트 모델 TS라고 하나 만들었죠. 이게 모델 TS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HTML 파일을 불러보자. 불러봤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파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벤트를 받고 처리했던 것들은 이전의 방식과 완전 동일합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가 쇼핑 리스트와 쇼핑 아이템에서 아이템이 던져주는 이벤트를 쇼핑 리스트가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new 어카운트가 던져주는 이벤트를 어카운트 컴포넌트에서 받는 거죠. 어카운트 new 어카운트로 볼까요? new 어카운트 HTML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on submit 했을 때 submit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과정도 이전에 봤던 그 아이템에 있던 내용과 쇼핑 아이템에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카운트 new list TS 파일도 한번 보죠. TS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emit new account에서 emit value하고 output에서 new account 가져오고 emit 만들고, 그죠? 여기다가 emit 가져오고 요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냅두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account ts 파일 보겠습니다. ts 파일을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add account 있고 status reset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했는데, 이것이 쓰이는 데가 보니까 account html 파일에서 보면은
이제 add account는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이벤트를 그러니까 new account component로부터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 오브젝트를 형성해서 구성해서 그 모델 오브젝트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add accoun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account ts 파일 보죠. 파일에서 add account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this account죠, 그죠? 에 push해서 push 뭐 value 어떤 거죠? value는 account type입니다. 그러니까 쏙 들어가겠죠. 로그 해보면은 value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log value 네, 이게 간단하게 요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게 이제 onSubmit에서 요거 이 부분이잖아요. emit 하는 거. 요거는 이제 HTML 파일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ccount HTML 파일 보시면은 status reset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onSubmit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 Submit 스펠링이 틀렸나요? XV 맞습니다. 그래도 틀렸다고 되네요. 볼까요? onSubmit 그러네요. status reset으로 되어 있네요. 이름이 status re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가 던져주는 거죠. i는 어디서 넣나요? let i equal index에서 우리가 account를 account에서 하나씩 뿌려서 보여줄 때 그때 i를 받았어. 그래서 index를 받았어. 그 index를 던지 보내주는 거예요. index를 보내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 account 어레이 속에 있는 엘리먼트들, 오브젝트들 중에서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해서 쭉쭉쭉쭉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A, 그리고 A, 얘는 1번 Submit하고 그러면 A, A1 Submit 버튼이 있고 다음에 B, B, 2번 해서 마찬가지로 2번이 들어쓰고 지금 콘솔 로그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로그한 결과 값이 AA1 지금 모델 파일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인덱스는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덱스로 같이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인덱스를 출력하려면 어디서 출력할까요? i를 보내주니까 status reset에서 인덱스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account add status reset 보내니까 여기서 보내줘야 되겠네요. log i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불러들어서 A, A 1번 Submit 하면은 왜 안 나타나나요? Submit 이걸 눌러야죠.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얘 인덱스가 나타나죠. 그리고 B, B 2번 Submit 누르면은 역시 1번 0, 1 다음에 세 번째 아이템을 넣고 이번에는 Submit 하면서 2번. 그래서 우리 인덱스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이 버튼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탈퇴했으면 inactive, 회원 상태이면 active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status reset 여기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일단 status를 하나 만들죠. status 해서 여기다가 string equal active 그리고 이 status를 여기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terpolation 그래서 status 이렇게 하면은 지금 status 값을 바로 뿌려서 보여줄 수가 있죠. 볼까요? aa 1번 하면 status active 떠 있죠, 그죠? 여전히 이제 계속 active입니다. 이것을 이제 inactive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active 버튼을 클릭하면은 inactive로 바뀌게 한다는 거, 그거는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콘솔 로그 이 부분은 일단 필요 냅둬보죠. 냅둬보고 가지고 어떻게 바꿔준답니까? if 문장을 하겠습니다. if status this죠.
this status가 active라고 한다면 active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것을 inactiv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this status equal inactive.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else라고 한다면은 else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로를 넣어 놓겠습니다. 브래킷을 넣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글을 좀 많이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this status equal active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되면은 클릭을 하면은 active에서 inactive, inactive에서 active로 바뀌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a 일반에서 active가 inactive로 바뀌고 다시 클릭하면 active로 바뀌고 그죠? 선수 한 명 더 드려보겠습니다. b 우리 저번에 봤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바꾸니까 버튼 두 개가 같이 바뀌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금 따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 메커니즘이 현재 이 스테이터스에서 값을 불러오니까 이 스테이터스를 어느 한 아이템에서 값을 바꾸게 되면은 다른 아이템들도 이 값에 연동되어서 다 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효가 된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프게도 이 메커니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문제,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 응?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스테이터스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버튼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느냐는 건데 그것을 같이 한번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dd account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 우리가 만들어지는 버튼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만들어지는 버튼에 거기 active와 inactive라고 하는 그 스트링이 여기서 건너와서 될 일이 아니라 이 status라고 하는 property를 만들어서 건너와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하는 이 뭐예요? 이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로부터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개별적으로 아이템마다 고유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각계 격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프로퍼티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모든 버튼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제각기 버튼들이 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값을 불러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값을 어떻게 불러놓냐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뭐 한 1분, 2분이면 바로 답을 내겠지만은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상태까지 가기까지가 보통 일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니까 여기 이걸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거 집어넣을 때 미리 이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냐니까 일단 모델부터 불러와가지고 모델 어카운트 모델이었나요? 어카운트 모델 여기서 불러와서 여기다가 프로퍼티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퍼블릭하고 스테이터스를 만들었어요. 스트링이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값을 불러올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값을 어떻게 불러오느냐는 게 또 문제인데 어떻게 넣고 어떻게 불러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뭘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 어카운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value 이 녀석을 다음을 변수로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어카운트를 할게요. i는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value를 담습니다. value를 담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여기 이 어카운트의 스테이터스 있잖아요. 스테이터스에 처음에 만들 때는 active로 넣어줘야겠죠. 첫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 때마다 이 active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불러서 버튼에다 이 값을 불러서 버튼에다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버튼에 한번 담아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얘를 불러오는 방법.
방법이 있겠네요. 어떤 방법이냐니까 HTML 여기서 status가 아니라 지금 account잖아요. 이 account의 status를 불러오면 되죠. 그렇죠. 왜냐니까 이 지금 얘가 한 바퀴 뺑 돌고 있으니까 ng4 구문을 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있잖아요. 따라서 account status가 여기 딱 날라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reset에서 i를 우리가 던져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i를 쓸 수 있으니까 이 i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오는 것까지는 이걸로 가능하고 이걸 변경시키는 것, 이것을 액티브에서 인액티브로, 인액티브에서 액티브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이 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들어가서 이 i를 우리가 쓸 겁니다. 요건 이제 쓸 수 없는 것들이죠.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제 status reset에서 i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this i를 불러오는 방법 account의 i죠. 이때 i를 써먹자는 거예요. i 해서 얘의 status 값을 보자는 거예요. 그죠? 얘가 active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왜 빨간불이 들어서 있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얘를 inactive로 바꿔준다는 거죠. inactive. 그죠? 간단하죠? 이렇게 inactive로 바꿔주고 예. 그럼 됐네. 그리고 else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else가 되겠죠. else에서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else는 inactive니까 active로 바꿔주면 되겠죠. active 간단하죠. 네. 대단히 간단하죠. a 1번 submit active에서 inactive로 바뀌고 inactive에서 active로 바뀌었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b와 b 그리고 2번 submit에서 active에서 inactive로 바뀌었는데 위에 거는 안 바뀌었잖아요. 다시 버튼하면 따로 놀죠. 그죠?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한 것은 console.log은 의미가 없으니까 뺀다고 하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그죠? 여기 있는 몇 줄 합해서 총 10줄이 안 되는 코딩으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죠? 대단히 아름답죠? 대단히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바로 찾아낸다는 것은 지금 아마 찾아냈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마 1000명 중에서 999명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쪽으로 경험이 아주 풍부한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아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하나 배웠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이 직장을 옮겼어요. 홈 플러스로 옮겼습니다. 홈 플러스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전화번호가 3355에 6677이다. 됐습니다. 액티브 상태죠? 이것을 한번 클릭하면 인액티브. 그래서 모든 액티브, 인액티브 다 바뀌게 됐죠. 이제 인액티브인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이 글자색을 좀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은 주제였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각각의 회원 관리,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든 간에 이런 회원 관리 사이트 모듈이 안 들어가는 사이트가 없어요. 그런 모듈들을 다른 개발자들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 10줄 정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